정말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곡이 있었죠. 비발라비아에 이어서 타이밍이라고. 죄송합니다. 제가 혼이 좀 나갔네요. 네. 그런데 스푼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뭔가 에너지가 막 차오르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. 제가 볼 때는 에너지가 차오르는데 조금 보컬 스킬을 조금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경우에는 아니라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. 뭔가 하실 수 있잖아요. 누가 혹시 복부를 때렸어요?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죠. 1, 2, 3, and go! 일단은 노량진을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대치동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이분들 그대로 지금 서울 콘서트로 오시면 되겠다.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분명히 다 예매하셨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아니 근데 진짜 앞선 곡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약간 교양 있는 즐기는 파티에 뭔가 그런 예열되는 두 곡이었다면 그 다음 곡은 그 뭐랄까요 그 잠시 그 기간을 놔두고 네. 그 저쪽 구석에 약간 복학생처럼 교류에 실패했어. 남들은 다 제 짝을 찾아서 저 구석에서 했는데 병을 딱 쥐고 지금 그 저 대학교 말씀하시는 예예 예, 대학교에서 그 MT 기간에 복학생이 한 명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나 애들이랑 지금 뭐하는 거야. 왜? 근데 왜 복학생 무시하세요? 절대 그런 말 안 해요. 복학하셔서 그랬었어요? 전혀 긍정이 있었는데. 먹자네 40개월. 근데 이 마음을 가장 잘 아시게끔 표현하시더라고요. 그 다음 곡에서. 아니요. 아니요. 특히나 우리 우림씨가 네. 정말 너무 많이 원했고 간절히 원했던 곡이잖아요. 네, 이번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. 이거 그때 부를 때마다, 부르자고 할 때마다 참 눈치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참, 이 곡을 이번에는 한번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형한테 딱 가는 순간 형은 하는 것 같아. 힘들어. 그래도 쥐는 저음이거든요. 그런 것 같아 멋있어요. 그래도 요거
진짜 한 번 마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네. 묘하게 정말 그 흑백 무성 영화 그 당시 시절에 뭔가 나레이션 같은 느낌의 노래가 된 것도 같았어요. 아, 네. 이러고서 이 다음 곡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. 작년 로얄콘에 그때 불렀던 그 타이밍 오브 버튼 그 시간의 병을 다시 가져와서 오늘 여러분께 해서 드리겠습니다. 한 곡 타이밍 오브 버튼.